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인 AI 넷에 저희가 올린 마인드북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로봇 시리즈를 우리 배영훈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중동의 로봇 공학. 중동이 지금 로봇에 미쳐가지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제가 그 우리 그 그레이스 로봇을 한번 데려가서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네. 두바이에서 네. 발표도 하고 네. 로봇 공학 혁신과 자동차 미래 주도 뭐 이런 거 참 빠른 속도로 따라오네요. 그죠? 네. 중동 사람들이. 그리고 골드만삭스 뭐 로봇의 글로벌 시장 또 시장 나오는데 뭐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게 중동이 왜 갑자기 저렇게 로봇 공학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움직이고 있냐는 걸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칼리파 대학교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그 IEEE가 매년 이제 아이로스라는 이제 커다란 컨퍼런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칼리파 대학에서 유치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오늘 이제 박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예.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죠. 아부다비입니다. 아부다비하고 또 두바이하고 또 경쟁 꽤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칼리파 대학교 저희 그 로봇 소피아도 칼리파 대학 가가지고 막 네. 활동하고 했어요. 네. 칼리파 대학 과학이대입니다. 과학이대 IEEE RSC 지능형 로봇 시스템 국제학술대를 그죠 36번째 에디션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로봇 공학, 지능형 운동 시스템 분야에서 빠르게 얘들이 따라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 두바이는 보면 여성들이 이거 뒤집어 쓰잖아. 이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저 그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죠? 항상 이렇게 써요. 네, 네. 옛날에는 눈만 내놓고 다 쓰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얼굴을 히잡, 히잡. 히잡을 네. 히잡을 쓰고 연구하면 좀 보기가 좀 그죠?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래도 그렇죠. 전 세계적에서 참 그 가장 안전한 그 도시로 예. 329개 도시에서 1위로 뽑혔다고 그러니까 예. 그것도 뭐 2017년부터 8년 연속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그런 도둑이 없고 예. 가장 안전한 도시로 지금 알려져 있죠. 거기는 뭐 대부분이 무료로 정부에서 막 네, 뭐 잘못하면은 뭐 손목 자르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로봇 공학을 주제로 한 아이로스 2024는 아부다비 국립 전시 센터, 네, 우리가 들어오는 그죠 킨텍스 뭐 이런 데서 개최됐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공학 분야의 연구 혁신 활동 이런 것을 제공하고 세계적인 연구자, 학자, 뭐 전공자, 전문가들을 이제 모셔와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것은 좀 뭐 많이 지난번에 한번 본 게 있다고 네, 네. 그죠. 예, 이런 로봇, 저런 로봇 많이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칼리파 대학교 중동 교통 시스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진만 나와서 정확히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실 어느 도시든 간에 교통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 분야에 있어서 이 로봇이라든가 AI를 활용하는 것들은 모든 스마트 도시들의 숙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 그 대학에서 아마 저기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케이. 다문화 사회를 갖춘 아부다비, 이거 다문화죠. 그렇죠. 200개 이상의. 200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왜냐면 나라가 없다가 새로 생긴 그죠. 조금은 네. 젊은 나라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아부다비, 구겐하임 아부다비, 뭐 이런 데서 미술관도 있고, 같은 장소로 관광이죠. 거기는 그죠. 석유하고 관광. 네. 네. 아부다비는 제34회 국제 간호 연구대회도 거기서 막 했네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지금 현재 칼리파 대학교 로봇 자율 시스템 센터에서 네. 로봇 자율주행차 연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러스 2024에 뭐 칼리파 대학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뭐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칼리파 대학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무튼 강렬한 로봇 경연 대회는 창의성을 고취시키고 전시된 제품과 기조 연수는 뭐또 유명 사람들이 와서 기조 연수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그죠? 아마 전 세계에서 저기 몇그 상당히 손가락에 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한꺼번에 기술과 제품을 맛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전시회가 됐습니다. 예. 팔콘 모니터링 챌린지는 정교하고 비침습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동물도 추적하고 보호 분야 뭐 하고 있는 게 여기 지금 추적하고 요거는 뭐 드론 같아 보이는데. 예, 이렇게 드론도 띄우고 뭐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로봇 공학이 굉장히 이제 막 발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거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중국 인구가 뭐 많지 않죠. 16, 인도 뭐 16, 14뭐 이렇게 억은 안 되니까 그죠? 좀 그렇습니다. 아주 연구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아부다비 안전한 도시 1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컴퓨터 솔루션인데 차세대 AI 로보틱스를 지원한다. 이런 게또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제 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AI를 잘 운영을 하려면 이제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런 AI에 관련된 계산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이따가지 그 LLM 같은 예. 경우에는요. 그 텍스트 아닙니까? 텍스트 하나만 가지고 이제 서로 소통을 좀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텍스트에서 넘어간 게 뭐냐면 이제 비전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로 이제 서로 왔다 가다가 그걸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제 2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가 이제 그 환경, 3차원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디에 그 장애물이 있다 또는 여기에 뭐가 있다, 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3차원이거든요. 인공지능이 단순하게 말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3차원 그 엔바이러먼트를 가지고 공간. 하거든요. 공간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로 인공지능이 이제 뻗어나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에서 공장 일기까지 산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시뮬레이션 추론 전반에 할수 있는데 챗GPT는 생성 AI를 가지고 빅뱅의 순간을 말로 한 거죠, 그죠? 이거는. 예.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고 콘텐츠의 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엄청나게 혁신을 했다. 휴머노이드 공장 산업 시스템 내에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물리적인 AI는 아직 획기적인 순간을 이게 챗GPT의 순간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이렇게까지 물리적 얘기했어요. AI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3차원 공간을 다 이제 인식을 하는 AI를 말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추론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60년 동안 소프트웨어 1.0은 CPU로 구동되는 범용 컴퓨터에 실행되었는데 그후 2012년 이제 일리아 슈츠와 제프리 힌튼 이번에 저거 받았어요. 노벨상 받았어요. 예, 지도를 받아 이미지 분류를 위한 혁신적인 딥러닝 모델 알렉스넷, 이미지넷 뭐 요런 거를 그죠? 해서 우승을 차지했다. 예, 제프리 힌튼은 지금 이 사람은 그 물리학자도 아니고 화학자도 아닌데 이제 물리학상 화학상을 이번에 AI가 받았다 이렇게 소프트 합니다. 1.0이라는 건 이제 CPU 시대에서 나온 거를 그렇죠, 말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 2.0은 GPU 시대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GPU 시대. 그리고 이제 GPU 2.0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컴퓨팅 워크로드가 CPU의 범용 컴퓨팅에서 GPU의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무호의 법칙이 훨씬 더, 무호의 법칙은 이제, 그죠? 뒤쳐져 있습니다. 무호의 법칙 못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뭐 발전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 이게 뭡니까, 얘가?
멋지게 생긴 네, 로봇이 되겠죠. 이제 로봇이 이제 인식을 여기서는 이제 뭘 인식하고 여기서는 이제 또뭘또 인식하고 하는 것들을 로봇 전체의 몸에서 예.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술실에서 데이터 센터 창고 공장 심지어 교통 관제 시스템 스마트시티까지 모든 것이 그죠 운영 시스템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이해를 하는 이런 로봇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개척자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환경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정이 필요한 보험용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물리적인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세대의 컴퓨터 이제 CPU, GPU 뭐 이렇게 해서 인식 제어 기술 계획 지능 뭐 이런 거를 제공하네요. 그죠? 아까처럼 이제 그 엔비디아가 세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급, 중급, 고급 그런 이제 그 기능을 가진 이걸 개발하고 있는데 AI 아까 얘기한 이제 3천을 이해할 수 있는 AI는 물리적 AI는 세 번째 고급 하드웨어에서 돌아간다.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구축하고 개발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예, 그러네요. 4대의 컴퓨터인데 이제 슈퍼컴퓨터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엔비디아 이야기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훈련된 AI 모델은 런타임 컴퓨터에서 배포가 되고 차세대 자율차도 뭐 구축하고 많은 일을 하네요. 그죠? 에코시스템 역량 강화도 하게 되고 뭐 이렇습니다 보니까 배울 게 많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되겠네, 그죠? 예, 자율 시스템, 교통 시스템, 뭐 모든 거를 앞으로 하게 된다. 일단은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센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서 우리가 멋진 마인드봇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뭐그 여러분들이 이제 에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뭐 누가 하는 걸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그 항공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풋이 들어가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움직인 거에 대해 결과가 나타나냐.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진화를 좀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이런 그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지금 이제 오늘 설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동에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바람이 분다. 여러분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자, 구독자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